안녕하세요. 빅드론입니다. 이번 2023년도를 맞아서 드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술 평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구술 평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섯 가지 사항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 기체에 관련한 사항,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 지식 및 비상 절차,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렇게 다섯 가지 동일하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기체에 관련한 사항에서는 기체 형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 형식은 저희가 이제 시험 보는 무인 멀티콥터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총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는지가 좀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E616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6개예요. 그래서 6개는 헥사콥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프로펠러 4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쿼드콥터라고 부르고요. 이제 DJI 제품 같은 경우는 8개짜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8개 같은 경우에는 옥타콥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체 형식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이 무게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그 자격증 1종, 2종, 3종, 4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안전성 인증 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했을 때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제 기체 무게가 19kg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26kg라고 해서 괄호를 쳐가지고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앞에 있는 19kg는 바로 자체 중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 중량 같은 경우에는 기체에다가 배터리만 장착했을 때의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26k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 중량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용론이라고 하면은 촬영의 임무 장비, 카메라 같은 것을 이제 장착을 하실 테고요.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면은 농약을 실었을 때의 그 무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모터의 규격과 배터리 규격, 바로 기체 규격, 즉 프로펠러에 대한 규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터 규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KV 값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KV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터에다가 1V의 전압을 부과했을 때 모터의 분당 회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1V당 RPM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KV 값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가 통으로 하나로 있지만 그 안에는 얇은 셀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규격을 즉 전압을 체크하실 때에는 이한 셀을 한 셀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기기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한 셀당 전격 전압은 3.7V, 완충 전압은 이제 100%다 충전했을 때의 전압을 말을 해요. 그래서 4.2V,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단위가 프로펠러에 뭐 30, 90,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두 자리는 길이, 프로펠러의 직경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피치 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피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피치라고 하는 것은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90인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 짝을 맞추기 위함이다 보니 보통 여기 사이에 소수점 하나가 쭉 들어가서 9인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품들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뭐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변속기라고 하는 것과
IMU라고 하는 건데요.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변속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IMU라고 하는 것은 광성 항법 장치로 기체의 기울어짐과 움직임을 감지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더 하나를 더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IMU를 이루고 있는 센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아래에 있는 자이로, 기압계, 가속도계 이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센서들에 대해서 이제 그럼 그 센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속도를 제어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기가 좀 쉬운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변화에 속도를 제어해 주는 장치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무엇을 도와주냐면 자이로 센서를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기체가 조금 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기 센서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나침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어해주는 센서를 지자기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로, 가속도, 지자기 이 센서 세 가지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IMU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별도의 두 가지 센서가 추가를 한다면 이제 기압 센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압을 측정해서 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압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위치를 제어해주는 GPS, GNSS 센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센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프로펠러가 이제 4개였을 때, 6개였을 때, 8개였을 때, 이제 각각의 프로펠러의 그 기체의 그 명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근데 뭐 1개부터 12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4개, 6개, 8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는 이 기체를 기준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나눴을 때 전방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보통 1번 프로펠러가 됩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순번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홀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CCW라고 부르고요. 짝수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체들을 그 프로펠러를 CW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 개씩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거는 네 개짜리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방 오른쪽에 있는 것이 1번, 그리고 시계 역순으로 해서 2번, 3번, 4번 순으로 간다.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종법인데요. 이제 조종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용어를 쓰는지 이제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조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자격증을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고 실기를 지금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안전성 인증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기체가 과연 비행하기에 안전하고 적정한지, 적합한지를 바로 이제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제 이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종류가 총네 가지인데, 초도 검사, 정기 검사, 수시, 재인증 검사라고 하지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재검사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이 검사를 받는 조건은 바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인 기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정기 인증 검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유효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근데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에서만 검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 2년 맞춰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키기보다는 조금 한몇 개월 정도 미리 그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드론을 구매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 정기 인증 검사 그 계획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표를 좀 보시면 되시고,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폐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를 어떻게 버릴 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금물에 담가서 완전히 방전을 시킨 뒤에 배터리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소금물에 얼마큼이나 담아야 되느냐? 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소금물에 한 2, 3일 정도 담가서 완전히 방전을 시킨 다음에 폐기하게끔 하는 것이 약간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조종자 준수 사항인데요. 조종자 준수 사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8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평가관에 따라서 뭐 3개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뭐한 4개 정도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뭐 혹은 뭐 아는 대로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거 전부를 여기 있는 뭐 글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조금 요약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외우기 쉬운 것들로만 진행을 한다면,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금지, 그 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그 다음에 야간 비행 금지, 음주 비행 금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 부분만 외워가지고 설명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이게 좀더잘 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술평가에서는 거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 주셔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종자 준수 사항을 어겼을 때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200만 원이었었는데, 2022년도 12월 8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1차, 2차, 3차 과태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뀐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3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진행했을 경우 1차는 50%, 그다음에 2차가 75%, 3차가 100%,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3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50%가 300만 원의 반절이니까 150, 75%는 225만 원. 이거는 다른 과태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3차 과태료를 기억하시고 50%, 75%, 100%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종자 자격 없이 비행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이제 과태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종자 준수 사항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과태료로 처리하지 않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음주와 약물 복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가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 벌금으로 하면은 최대 3천만 원 이하. 징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특별비행 승인은 어떠한 것들을 신청하느냐? 그래서 비가시권 비행, 야간 비행,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비행 승인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드론 원스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제 보통 앞에 P가 들어가는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P518, P73, P61부터 65까지를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P73이 기존에 이제 청와대 인근이었으나 현재 대통령님께서
그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시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쟁기념관 반경으로 3.7km,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저택인 아크로비스타를 기준으로 해서 1.8km가 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P73은 임시 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P61부터 P65까지에선 어떤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P61의 지역, 그 다음에 그 원전의 이름, 그리고 몇 킬로미터까지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63이다. 그러면 영광에 있고 한빛 원전이면서 18.6km까지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라는 것까지가 나오셔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관제권, 즉 공항이나 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분위기여서 외우실 때에는 비행장을 그 원자력 발전소의 반경을 반절로 뚝 잘라서 바로 9.3km다 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종자 준수사항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표인데요. 이 표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비행 제한 구역으로 R7호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행 승인을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 자체가 다 국방부에서 받게끔 되어 있죠. R7호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것도 어차피 신청하시는 거는 드론 원스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비상 절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비상 절차는 간단합니다. 비행을 하고 있는 중에 기체가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비상이라고 외쳐서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에 만약 안전한 장소에 착륙을 시키시면 되는데 만약에 GPS 수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에띠 모드 혹은 자세 모드로 변환을 해서 조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노탐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탐은 이제 이게 노탐이 중요하니까 노탐을 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항공고시 보이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이 항공 보안을 위한 시설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업무 방식, 위성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기후라던가 그다음에 거기에 뭐 특별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는 전자 공고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까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선권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두 비행체가 만났을 때에 누가 먼저 양보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줘야 되냐? 기본적으로 무인 멀티콥터는 경량 항공기를 만나거나 뭐또 다른 초경량 비행장치를 만났을 때에 우선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닥뜨렸을 때에는 드론이 무조건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사유가 이제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유인기 조종사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무인기를 발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즉, 너무 작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이제 서로 그냥 그대로 지나갔을 경우에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가 양보를 해주게끔 지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태료랑 벌금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조종자 준수 사항 위반 시에는 300만 원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는 경우에 400만 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즉 특별비행 승인을 이제 특별비행을 어겼을 경우에도 300만 원, 그 다음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300만 원이니까 똑같이 150, 225, 300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조종자 증명이 없이 비행하는 경우에서는 200, 300,
400.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된다.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러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드론을 조종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제어 불능인 경우도 있고, 바람에 날아간다거나 드론이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무조건 신경 써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제어가 불능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조종키가 어떤 것들이 먹히는지를 바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체크가 되신다고 하면은 먹히는 키를 일단 가지고 조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을 뭐 이렇게 조종이 만약에 좀 제어 불능이 있다, 그럼 일단 기체를 높이 상승을 시켜놓고 나서 고민을 하신다라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심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119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정리나 마무리 같은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여기까지를 기억해 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석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멀리 사냥꾼이 호랑이인 줄 알고 호랑이를 향해서 활을 쐈는데, 탁 쐈는데 이제 맞췄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근데 그게 실제 호랑이가 아니라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화살이 돌을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